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탁 들어오면 주보 뒤에 있는 시를 많은 분들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시를 보면은 봄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봄, 산 넘어 봄 오는 소리 들립니다. 눈 녹은 곳 봄나물 파릇이 돋아나고, 담장 옆 키자리 목련 꽃을 준비, 길 옆 개나리 진달래도 양지바는 산기슭에 피어났다. 세월 따라 흐르는 시간, 변화의 자연 그 안에 사람도 예외 없이 봄 마음 아름답고 믿음 사랑 꽃망을 맺어 행복을 노래하려구나. 아멘. 사실 여러분 겨울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은 금방 봄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래 있을 것 같지만 겨울이 지나듯 여러분의 염려 걱정도 지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병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성경을 읽다가 저는 누가복음 22장 35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는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질문이, 너희에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는데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게 있더냐,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천막으로 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왔지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6.25 후에 폐허가 됐을 때 복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올라가면 가정이 잘 돼. 믿음이 올라가면 나라가 잘 돼. 믿음이 올라가면 개인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오래전에 이미 공동묘지에 갔을 것이고 흔적 없이 살아
사라졌을 텐데 참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되니까 세상의 짐과 현실의 분주함에 빠지지가 않아요. 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거기에 빠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생 현실의 허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폭풍우를 만나서 고통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폭풍우 속에 빠질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인데 뭘 그렇게 얻지 못하는데 괴로워하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괴로워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다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살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한 끼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신앙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모시고 며칠 있으면은 신년 한 해의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신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3월 달 이렇게 되게 되면 고난주간이 오고 또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하고 그 생을 사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만 생각을 해도 야 부활절이다. 쭉 가다가 보면 성령 강림절이다. 쭉 가다 보면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날짜들이 오는데 계속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봄을 맞이해서 나는 하늘의 밀알이 되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 나는 하늘의 밀알이 되고 있는가? 가정 속에 하늘의 밀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썩지도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여러분 가끔 해보시고 자신의 위치를 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늘 그는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쫙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고 행복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묻고 가는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그 말이죠. 그곳에라고 하는 말은 습관이 될 만큼의 자주 가서 기도하는 감람산에, 기도처로 따라온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야, 이 친구들이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그러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자들의 연약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에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대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게도 죽는데로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게도 죽는데도 각오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3년 동안 동거 동식하며 기적을 보고 함께했던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했다고 하는 한 여아의 지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기도 없는 각오는 무너집니다. 모든 기도 없는 각오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는 다 무너져요. 한란 안에서는 다 무너져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계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다든지 의지한다든지 기대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실망하고
배신감 느낀다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을 거스려 가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각오를 아무리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한번 조서받고 와가지고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하게 들어가서 매를 맞고 차크에 채여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그 사역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사역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많이 많이 관심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부서에서 찬양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영물인 천사를 보냅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 천사를 보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도우는 거예요. 천사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있잖아요. 천사가 막 힘을 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힘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막 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여러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면 청년들 보고 그럽니다. 오늘은 나무 하나 뽑고 가자. 그러면 소나무를 붙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뭘 그리 몸부림치느냐. 마음만 들이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잡았냐? 왜 소리는 질러? 이래가지고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생활도 좋고 능력도 받고 목회도 잘하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기도.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막 기도해서 땀이 나는데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과거에 어떤 우리 여집사가 출산하고 왔는데 얼굴에 뻘긋뻘긋 뭐가 보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기를 놓는데 너무 힘을 써가지고 얼굴에 그런 게 생겼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주야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 교회 이상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상할 거 조금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번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해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죠. 미투 눈 떠요. 미투 영어가 또 그때 그렇게 또 사용되는지 몰라요. 뭐 출세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만 따져보지도 않고 그만 언론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지난날을 이런 운동을 보면서 가만히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야, 그리고 누구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신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40년을 하는 동안에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저를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30대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꼭 같이 다니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얼굴이라고. 그런 것 같아? 많이 좋아할 얼굴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꽃밭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꽃밭이 아니라 가시밭으로 느끼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건드리면 독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과거에 보면은 가끔 한번 목사하고 한번 사귀어 보려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압니다. 그러면 제 아내에게 가서 여보, 오늘 누가 왔는데 자꾸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개척교회 때는 뭐 그렇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목회하려고 하면 저런 분도 다 보배인데 그 사람은 당신이 맞다. 나는 그래가지고 참 우리 집에 가면은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이성 문제는 목사에게는 사모의 역할이 엄청 크고 여러분들도 남편이 바람나는 거 아내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서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가 좋아지거든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회사 어떤 사람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럼 기도해줘. 이럴 때 아내가 의심해가지고 가가지고 보초서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남편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음란의 영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그리고 우리 또 권사들이 또 아주 열심입니다.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정말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곳에 왔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실족하는 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부부간에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어떻든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사랑으로 기도할 줄 때 그 교회와 가정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기도 보면은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예요.
물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먼저 사명 감당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들에게서 장로들에게서 어떤 군중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보다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매도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걸 제가 겪어야 되면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해야 되면 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신이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재차 하신 말씀이 있어요. 45절에서 4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잘 때냐? 지금 잘 때냐? 조금 있으면 큰 변화가 오는데 지금 잘 때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잘 때냐? 지금 명예 타락할 때냐? 직분 타령할 때냐? 지금 하나 돼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자유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지금 그냥 싸울 때냐? 분쟁할 때냐?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탄식했어요.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간 권력자들, 타락한 교권은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탄식했어요. 끌고 가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갔겠죠. 그러나 백성은 탄식했잖아요.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보면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뭐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먼저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요. 제가 그 월남전에서 무전병을 해봐서 막 소대가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적진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화를, 무전을 쳐서 저쪽에 이상한 흔적이 있으니까 포지원도 좀 해주시고 헬기도 보내주시고 뭘 좀 해달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요. 무전을 하면 다 그냥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져주기를, 풍랑 일어나는 이 세상을 잔잔하게 하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려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들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